공부는 아시겠지만 80만 명, 60만 명이 지원하는 거고 네. 명문대 카테고리가 1만 명이에요. 제가 대치동에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 200명만 모아놓잖아요. 네. 많아요 사람이. 처럼 이게 1만 명 안에 드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는 저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 그 책에서 이제 모든 학생이 100% 확실하게 성장하는 거죠.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에게 맞는 습관을 가지고 네, 오늘은 카이스트 하루 습관의 저자 고대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치동에서 학생들에게 수학하고 학습 습관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습관을 좋아하니까 카이스트 영재교육센터와 인연이 닿았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영재교육센터의 이성희 센터장님과 박민서 연구원님과 함께 카이스트 하루 습관 이라고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실제로 습관을 했던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작가님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스타 강사로 유명하시잖아요. 방송도 많이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유독 그 습관에 대해서 강조하는 스타 강사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왜 이렇게 습관을 강조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에요, 혹은 내가 엄마 아빠예요. 우리 자녀에게 무언가 알려줘야 되는데 누구나 100%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문제풀이를 해요. 근데 문제풀이를 해도 누구는 잘 되고요, 누구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다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주제를 찾다가 보니까 습관 형성, 정확히 말하면 나에게 맞는 습관을 한두 개 선물을 해주는 것이 그 학생이 100% 반드시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저의 삶의 방향을 습관을 많이 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머리랑 상관없이 공부 습관만 잘 잡으면 다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급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박태원이나 네. 예를 들면 김연아 같은 선수를 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럼 프로 운동선수들은 1, 2명, 3위 1, 2등이거든요. 근데 공부는 아시겠지만 80만 명, 뭐 60만 명이 지원하는 거고 네. 명문대 카테고리가 1만 명이에요. 제가 대치동에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 200명만 모아놓잖아요. 네. 많아요 사람이. 처럼 이게 1만 명 안에 드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는 저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그 책에서 이제 모든 학생이 100% 확실하게 성장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 뭔가요?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자기에게 맞는 습관을 가지고 시간을 쌓아서 필살기 한두 개를 만들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라고 해서 모든 습관이 다 좋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정말 제 친구 중에 진짜 공부를 잘했던 애가 있었는데 네. 대학교 가서 모든 과목에 예습을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와, 네네. 그러니까 대학교 공부 시작하기 전에 그 책을 다 읽어가. 네. 뭐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알죠. 대학교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한 그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었는데 네. 여자 한 명 그 친구는 아니 뭐 성적은 좋았지만 그 친구가 드러날 때 막 천재 이런 느낌은 아닌데 결국 저희 대학교에서 4.3 만점에 4.28인가 9로 졸업하고 스탠포드 4년 전장 가고 막 이렇게 진짜 레전더리 했거든요. 야. 근데 그 친구의 그 학습 빌계열은 하나였습니다. 예습을 다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 두 개의 필살기가 나머지 모든 단점을 커버합니다. 우리가 음식점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면 음식 한두 개의 필살기로 그쵸. 그 지저분한 인테리어를 다 그 넘는 거잖아요. 그쵸. 처럼 한두 개의 필살기가 나머지를 모두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해하는 충분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도 그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있나요? 있죠. 왜냐하면 딱 봐도 마법 같은 단어잖아요. 네네. 그 자기주도 학습하면 학생이 스스로 계획을 해서 네. 자기의 그 과제를 설정해서 공부를 네. 하고 평가를 해서 뭐 이런 관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자기주도 학습에 오해가 있는 게 네. 자기주도 학습의 본질은 주도성입니다.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다가 안 되면 선생님을 부르거나 엄마를 부르는 것도 자기주도적입니다. 야, 학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혼자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곤봉님도 뭐 내가 필요하면 운동 코치한테 운동 배울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도적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가 아니라 내가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의 영역이 넓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게 약간 사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원 안 다니고 내가 학교 수업만으로 자기주도 공부한다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조금 이게 좀 변한 거 아니야? 그것도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생각해보시면 결과적으로 똑같을 수 있어요. 아무 지원을 없어요. 네. 그럼 내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쵸. 그 안에서 주도적으로 되는 것도 맞긴 한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헬스장 가서 스스로 운동을 해서 몸짱이 될 확률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홈트를 다 먼저 하면 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장에 가서 코치님들의 지도를 받는 이유는 그 초반에 자리를 잡고 세팅을 해서 내 습관을 만들 때까지 도움을 받는 거지 그 이후부터는 내가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이해하신다면 초반이나 혹은 중반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걸 그렇게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제일 어려워하는 건 대부분의 경우는 너무 막연해요. 뭘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제일 문제죠. 생각해보세요. 그냥 체크 세 권 던져주고 공부해봐 이러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막연함에 대한 이슈가 제일 크다. 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른다. 그 두 개일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두 번째보다는 막연함. 내가 이거를 나에게 온전히 자유를 줬는데 뭐부터 어떻게 하지? 라는 순서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지 모른다. 근데 공부는 막 열심히 할 의사가 있고 노력을 해 이런 학생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있나? 그런 학생들의 특징은 네. 자세히 보시면 네. 저는 뭐 학습습관 전문가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습관의 종류가 처음에 공부랑 상관이 없어도 돼요. 이게 저희들이 카이스트 하루 습관 썼잖아요. 네.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습관을 한 친구들의 진짜 효과는 네. 그 습관으로 인한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내가 이 습관을 잘했어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봐 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과 자신감의 향상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서울대학교 습관 모임을 할 때 어떤 박사과정 선생님이 있었는데 논문을 잘 못 썼거든요. 논문을 쓰려면 에너지가 너무 필요하니까 엄두가 안 나요. 그 사람이 처음에 했던 습관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영양제 먹기예요. 영양제 먹기? 왜 그러냐면 네. 논문을 쓰려면 체력이 필요하다. 체력을 기르려면 건강해야 된다. 네. 건강을 위해 내가 제일 시작하고 싶은 건 영양제 먹기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영양제 먹기와 논문 쓰기 사이에도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쵸.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영양제를 먼저 먹었어요. 영양제 먹는 게 잘 돼? 물을 마셨어요. 그러더니 걸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운동센터를 등록했어요. 네. 그러더니 책을 봤어요. 그래서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학습 습관의 종류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건 괜찮습니다. 네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활동을 지속하지 않고요. 그 활동의 완성도가 낮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자세히 보시면 네. 하고 있는 활동의 가지수는 많은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래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오래라는 게 하루에 3시간 말고 네. 6개월 뒤에도 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그 활동을 보시면 마감이 안 좋아요. 마감이 안 좋은 게 문제집을 풀었는데 채점을 안 해. 문제집을 풀어서 채점을 했는데 틀린 걸 안 고쳐. 예를 들면 단어를 외우는데 하루 건너 하루를 해. 네. 문제집을 풀었는데 네. 중간중간에 구멍이 비어 있거나 그러니까 문제집을 푼 거는 맞는데 그 문제집을 다 풀었어 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하지 않고 완성도가 낮은 게 문제지 그 공부의 활동의 종류는 죄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